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왜 또 나와 있죠? 오늘은 이제 지금 한창 1월 새해 초반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를 한창 시작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도 이제 과목 선택 가이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도 문제나 개념 설명을 직접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 이 과목에 대한 감이 잘 안 온다. 수능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험지들을 찍먹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지금 수능 때 어떤 과목을 보셨죠? 저는 정치화법과 경제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화법이랑 경제를 공부했었던 서진 조교가 한번 사회문화 과목에 도전해본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문화 과목을 한번 서진 조교가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문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이 쉽다 아니면은 개념량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회문화 과목은 항상 개념이 쉽더라도 이게 문제는 막상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사회문화는 이제 유형으로 문제를 꾸거나 아니면 유형으로 이제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게 만들거나 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이러한 것들을 서진 교수와 함께 찍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같이 풀어볼 문제는 3단원 문화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인 문화의 의미와 속성. 일단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공유성, 그쵸? 습성, 총체성, 그리고 축적성, 능동성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주제는 사회문화 안에서도 개념 자체로는 되게 쉬운 개념에 속해요. 그러면 이 개념들을 방금 막 공부한 서진 조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사가 이제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를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습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각자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말해볼까요?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땡땡거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땡땡거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공유성. 그러면 을은 예전과 다르게 라고 했죠. 짧은 거리를 넘어갈 때 택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달라진 거니까 변동성. 그럼 우리가 벌써 A와 B를 찾았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완전 쉬운데? 땡! 사회문화 과목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돼. 근데 이 맨 마지막을 한번 보면은 갑과 정은 각각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는 게 맞지만 을, 병, 문은 서로 각자 자기가 배정받은 속성과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갑을 병정부가 다 옳은 소리를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문제를 통해 파악을 하고 그럼 갑, 을, 병이 각각 어떤 속성에 해당한 사례들을 말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갑이랑 정은 옳은 말을 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맞겠고 그러면 나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 빈칸에는 부각되는 사례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무가 배정받은 속성이 어떤 거죠? 변동성. 변동성. 그래서 을이 제시한 사례는 변동성 사례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거고 병은 학습성. 병이 이야기하는 이 사례인 가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요. 누가 이야기하는 이 다에는? 그렇다면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니까 축적성! 이렇게 틀린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사회문화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익숙해줘야지 사회문화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를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공유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까지 다 배정을 받았다면은 을은 어떤 걸 배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을은 학습성을 배정받았네요. B가 변동성이 아니라 B가 학습성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A, B를 파악하고 가나 다 이 빈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야겠다라는 걸 먼저 다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넘어가서 선지의 정보들을 판단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문화를 수능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 자체를 잘 익히는 것도 워낙에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단지 알고 있다는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빨리빨리 꺼내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서의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을 빠르게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한번 보자면 작년 수능 14번 문제인데요. 이 14번 문제 같은 문제가 학생들이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일단은 제시문이 4개예요.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각각 차이가 4개인데 선지들을 선지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1모듬과 2모듬이 작성한 내용이 모두, 3모듬, 4모듬이 작성한 내용이 모두, 1모듬에는 뭐가, 2모듬에는 뭐가, 3모듬에는 뭐가, 4모듬에는 뭐가, 뭐 이렇게 선지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선지 풀기 위해서는 다시 제시문으로 넘어가서 읽고 2번 선지를 풀 때 다시 제시문으로 넘어가서 읽고 3번 선지 풀 때 다시 넘어가서 읽고 이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회문화 과목이 타임어택 과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어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제시문들을 읽으면서도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그냥 마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제는 아 이거는 3단원에 있는 문화변동 파트구나, 이 문화변동 파트에는 문화변동의 원인 그리고 이제 양상 그리고 결과 이런 내용 개념들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이 제시문에서 원인과 양상과 결과를 다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겠다 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런 출제 요소들을 뽑아내면서 미리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놓았으면은 이제 제 각 선지마다 다시 제시문을 올라가서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시 읽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시간 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사회문화 시험지에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이 시험지를 한번 찍먹해봤는데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보기에 읽기가 어렵지도 않고 내용도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선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함정들이 곳곳에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공부를 한다면 개념을 빠르게 한 바퀴 돌려놓고 문제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문은 정말로 문제 푸는 것까지도 사실상 개념 공부 중에 하나다. 시험을 풀기 위한 개념 공부 중에 하나다 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습 방향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함정들이 조금 많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과목인 것 같아요. 이런 함정들을 탈출해 나가는데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나는 좀 익숙하다,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사회문화 바로 걱정 없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걸 중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문화 찍먹은 여기서 끝! 그러면은 다음은 정치학업 찍먹 시간에 만나요!